귀여운 달팽이 팽다리가 우리 집 거실에 온 지도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가끔 이렇게 달팽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느리게 사는 삶의 미학도 배우게 되고 너무 서둘렀던 저를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달팽이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렵지 않은데요. 우선 커다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팽다리도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제가 집으로 잘 모셔왔는데요. 그 모습을 본 우리 곱돌이는 자신은 왜 관심이 없냐며 약간 삐져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요즘은 팽다리가 훨씬 더 정이 갑니다. 우리 달팽이를 키우려면 커다란 어항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비싼 사료를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상추만 깔아주면 자기가 기어다니면서 알아서 잘 먹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록보고는 먹는 모습은 너무나 귀엽지만 제가 잘 먹는 회를 줘야 합니다. 회도 주고 전복도 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비용이 들겠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아파트를 팔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달팽이의 장점으로 또 들어가 보면 달팽이는 정말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싶다면 달팽이가 제격입니다. 그리고 달팽이는 산책을 데리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 거실이 달팽이에겐 정말 커다란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산책을 다닐 필요가 없고요. 또 안아달라고 막 댐벼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묵하고 의젓한 그런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집 수족관에 사는 우리 복돌이는 정말 강아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맛있는 걸 주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와 비슷하게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며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그 어떤 걸 줘도 다 먹는 그런 식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는 재미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 복어는 벌써 저희 집에서 2년 됐고요. 이 달팽이는 한 4달 정도 됐는데요. 두 녀석 다 저와 매우 잘 어울리고 성격도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과 함께 할 계획인데요. 뭐 햄스터도 후보고요. 그리고 치칠라, 그리고 사슴, 얼룩말. 얼룩말은 아파트에서 키우기 조금 어렵겠죠. 사슴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최대한 귀엽고 예쁜 동물들과 함께 삶을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경제적 여건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줘야 할 텐데요. 그건 뭐 제가 하기 나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